오늘 한 언론이 폭로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충격적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모의해 여권 인사의 죄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보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된 것입니다. 고발을 사주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 조직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더구나 작년 4.15 총선을 앞두었던 시기였던 만큼 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입니다. 검찰이 나무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은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합니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사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즉각 합동감찰에 나서기 바랍니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합니다. 법을 무기삼아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